골치 아파요? 딴 데서 얘기하면? 그렇죠. 네. 되게 많아 이런 게 요즘에 어플이. 그 지난번에 보니까 명박이 형도 여기. 아니, 그런 보니까 무슨 법적으로 채팅 금지시켰어요? 누가요? 그 요즘에 채팅 프로그램 없잖아요. 채팅 프로그램이 뭐예요? 아니, 컴퓨터로 하는 채팅 프로그램 본 거 있어요? 랜덤 채팅 그런 거 말고. 버리버리 이런 거? 아예 그냥 대놓고 나 몇 살 어디 사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없어요 요즘에 알아요? 세이클럽. 안 돼요 요즘에? 세이클럽 아예 없을걸? 세이클럽 있어요. 채팅 프로그램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세이클럽.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느낌 있는 스카이로봇 같은 것처럼 아예 없어 그런 프로그램. 그게 안 돈이 안 돼서 그런가? 돈이 안 돼서 사업성이 없어서 없는 거죠. 그게 다 모바일로 옮겨갔단 얘기예요 SNS가. 본인 인증이나 아니면 위치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 시대에 묻힌 건가? 아예 음성 차지 그냥 음성으로 되는 거라서 돈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모바일에 뺏긴 거예요 완벽하게. 아, PC가 아까 돗담배는 랜덤이고 랜덤 채팅이고 그 랜덤이기도 그러니까 스카이 형처럼 아예 대놓고 나 몇 살 이거 다 넣고 프로필 넣고 어디 사세요 막 마음에 들면 1대 채팅하고 그룹 채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방 만들고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방을 만든다는 개념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그거 같아. 토크 같은 것도 방을 만들 수 있는데 뭔가 토크는 음성 채팅 느낌 나잖아요. 음성 채팅 말고 올드한 느낌으로 클래식한 느낌으로 그냥 채팅 아는 사람들끼리만 들어올 수 있는 거 말고 그렇지. 그냥 불특정 다수 누군가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그런 게 거고. 없잖아. 불특정 다수가 없다고. 외로운데 이야기 들어주실 분. 근데 음성하는 거 말고. 말고 채팅으로. 채팅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스카이로브 같은 거 그냥. 송창수를 위해서 네카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어플을 우리가 만들까요?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만들까? 우리가 만들자. 만들까? 괜찮아. 왜냐면은 요즘에 음성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어. 봐봐 불주는 가서 음성하면은 대놓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색드립 치고 막 이런 애들 있다고 변태 같은 애들. 그쵸? 근데 얼마나 약간 양반 느낌으로 젠틀맨 느낌으로 가다가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하두리는 왜 없어졌을까? 꿀이었는데. 8명 이렇게 영상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하두리가 왜 없어졌을지. 근데 그건 진짜로 되게 좋은데.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방에 들어가면 아예 캠 채팅방이야 다. 그러니까 여덟 개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았나? 거기서 막 유명한 애들 있어가지고 막 욕방 만들어놓고 누가 욕 잘하나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그게 하두리 아니었어요? 그게 하두리인가? 그게 하두리였던 걸로 난 기억했거든. 아 그래요?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오마이러브였나? 아 오마이러브. 아 오마이러브였나 보다. 아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근데 어플로도 8명 볼 수 있어요 영상 채팅. 그런 거 말고 영상 채팅 말고 옛날 같은 그런 채팅도 없어요 어플에도 요즘에 만들자 이거는 없어요, 요즘에 알아요? 이거는 아예 없어.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미개척지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같아. 사람들이 너무 영상 그러니까 최근 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쉬워졌잖아. 뭐라도 하려고 자꾸 뭐 붙여놓고 해서 복잡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 그래 그러네. 실속이 없다니까. 거기 채팅만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냥 채팅만 하게 하면 돼. 애들 그냥 프로필 받고 남자 누구 들어오세요 하면 그냥 들어와서 참 남자 여자 인증만 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전거래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요즘에.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송금했음 오케이 같으면 양쪽 쌍방 오케이를 누르면 그때 입금이 다시 되는 뭐 안전거래 넣어주고 뭐 이렇게 뭐 안전 그냥 스카이러브 같은 거 나는 그냥 안전거래 필요 그냥 스카이러브 같은 거. 그냥 다 아니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세이클럽, 아니라 세이클럽 아니 무슨 목적 여러분들 채팅에서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그쵸. 아니 그 저기 뭐야 안전거래 말씀드렸던 건 중고나라 이런 데서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이렇게 채팅으로 하고 막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 말씀드렸던 거고 그 뭐야 그리고 그걸 갖고 지금 이상한 말씀하신 분들은 선비가 아닙니다. 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하지 올드한 다시 회귀하는 거지 옛날 느낌으로. 그치. 올드한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약 풋풋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치, 거지. 그렇지. 괜찮은데? 요즘에는 랜덤 채팅하면 대놓고 여자, 남자 막 이런 것만 물어봐. 이응 지읒하고 물음표. 아,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살아요. 예전에 컴퓨터를 켜 놓고 내가 채팅해야지라고 앉는 거보다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 만들면 꿀이네. 이거 만들면 꿀이야. 나이스 채팅 TV. 돈은 안 되겠다. 왜? 어떻게 돈 벌어? 거래할 때 10%씩 먹으면 되지. 아 무슨 거래를 해요 그 안에서. 안전거래 그런 거 말고.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템을 다 사. 아 돈 그래. 돈이 안 되네 보니까. 아이템 뭐 선물하기 이런 거 하면 돼. 그런 거 해야 돼 보니까. 그거네. 누가 마음에 드는데 걔한테
선물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 말을 걸고 싶으면 말 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런 거 있다고요? 그런 채팅 프로그램 많을 걸. 아 그래서 이렇게 아 돈이 안 돼서 안 만드는 거네. 야, 그, 다 이유가 있네. 그만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돈이 안 되네. 맞네 맞네. 돈이 안 되네. 제가 예전에 동수 형이랑 막 이렇게 사업 구상 이런 거 한 적 있었어요. 동수 형이랑 사업 구상이요? 뭐라도 하자. 돈 되는 건 뭐라 뭐든지 해보자. 그래서 러시아 여성분들 대리운전. 괜찮네요. 안정, 안정적이고. 20대 여성. 근데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면허증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라 면허증이 없어. 그러고 있다면서요. 택시인데, 택시인데 약간 불법이긴 한데. 네. 고급 택시라고 해야 되나? 짧은 거리 가는데 뭐 그 안에 막 자양강장제 같은 거 들어있고 먹는 거 들어있고. 먹는 게 있다고요? 불법 택시요? 아 사설 택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거 얘기하는구만. 그거 저거 아 그냥 승용차로 택시하는 거? 어 그치 저런 거. 아 저게 아 사설 택시 저기 저 이름 있었는데 콜벤 아니야 콜벤 아니에요. 콜택시 고급 콜택시 얼마 전에 그 저기 나왔어요. 저기 뉴스에. 근데 그게 어쨌든 불법이라면서요. 그게 콜띠기였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 맞죠? 콜띠기 아, 무슨 띠기 같아. 맞다 메띠기였나? 아니야 콜띠기였나? 아마 그런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무슨 그죠? 띠기였어. 홀띠기 홀띠기 말고 홀띠기 말고요. 응 맞네 그런 느낌이었어. 콜띠기라는 건데 그게 뭐 구 안에서 그게 부산엔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부산은 해운대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뭐 무슨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용 많이 한다는데. 부르면 편하니까. 출퇴근할 때 그거. 그리고 그 부산은 이제 다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해운대 안에서만 쓰는 거고 해운대 안에서는 무조건 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5,000원이었어요. 나도 우리 친정들하고 불러줘서 타봤는데 해운대 안에서 어디 가도 5,000원이에요. 해운대 구 안에서만. 거기 벗어나면 좀 비싸지고. 근데 지금은 8,000원인가로 아마 올랐던 거로. 그래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직도. 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다. 클럽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내가 클럽 가자고 했을 때 맨날 안 가잖아요. 귀찮아요. 클럽 탐방기에서 일기 쓰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뭐해? 술 마시고 친구. 음악 듣고. 술은 싫어하고요. 음악은 집에서 들을게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젊은이였을 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그 메종드발리라는 메종드발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데? 메종드발리라는 가평에 있는 건데 그 수영장이 있는 펜션인데 그 앞에 이렇게 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보드 낮에 타고 밤에 거기서 수영장에서 거품 막 해놓고 파티하고 막 다 여자들 다 남자들 엄청 비싸다는데 누가요? 안 그래요? 아니 아까 8만원? 7만원 막 그렇다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아니 수영장 들어가는데 무슨 8만원 7만원을 해. 내 수영복 입고 내가 들어가는데 캐리비안 베이야? 걔네는 수영장 지 돈으로 만들고 왜 빌려줘야 되는데 그럼? 아 빌려주고 돈을 조금 받아야지 무슨 돈을 웃기네. 캐리비안 베이도 7-8만원이면 가는데 쿨게이 돈도 없으면서래. 쿨게이 돈 많아요. 거기다 돈을 썼으니까 없는 거지. 그치 있었는데 거기다 썼으니까 없는 거지. 즐겁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 돈이 왜 없겠어. 그냥 없진 않지. 사장님이 주지 한 달에 한 번씩 쓰라고. 그치 다 쓸 거 주니까 다 쓰지. 아 클럽은 그냥 한번 어떤 곳인가 한번 맛보기로 가보고 싶네. 그냥 그냥 가서 앉아있다 나오고 싶어요. 그냥 한 시간 정도 이런 곳이구나 하고 나오고 싶어요. 그래요. 뭐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지금 안 가면 또 못 가요. 나중에 무서워서 못 가요. 이제 아 젊은이들 가는 곳이구나. 나 따위는 빠져줘야지. 이러면서 못 가요. 나중에 또. 지금도 혹시나 뭐 채팅창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라도 지금도 지금 갈 수 있지. 왜 못 가 내가. 가면 가지. 근데 지금 안 가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아 못 가면 되지 뭐. 지금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특별히 안 겪어봐도 될 것 같아. 동성도 들어가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 동성 못 들어갔었어요.
아니 동수 형 복장이 동수 형은 추리닝과 때문에 때 그러니까 그 그 썸타임즈라고 하죠 때때로 그러니까 뭐 추리닝과 하니까 못 들어가지 옷이 이상했다 막 쓰레빠꾸 입고 막 이렇게 간다며 동수 형 때문에 거기서 운동화 빌려준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나는 그냥 기본 차림은 갖추고 간다는 거죠. 이 정도 차림은 괜찮잖아 지금. 아 예? 나 지금 벌레 본 표정 지었네. 네. 아무튼 보통이에요 보통 이 정도는 보통이죠 예전에 한번 가볼 걸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나중에 한다니까요 근데 기회가 저는 모르겠어요 가고 땡기진 않더라고 그게 안 땡기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안 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랑 안 맞아서 그치 거기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즐거움보다는 저처럼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재미인 사람이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가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꾸며놓은 게 많잖아요 내가 접속해서 캐릭터 만들다가 아 개노잼하고 이거 지워버리면 좀 아깝다는 거야 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뭐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거긴 분명히 나도 재미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겪어보고 이거 나랑 안 맞네라고 판단을 하는 건 나는 오케이 맞아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것저것 많이 겪어보려고 겪어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을 하는 거고. 저는 근데 그것까지 가는 게 귀찮으니까.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거죠. 안 가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느껴야 되는 재미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뭐 내가 차라리 한 달 내내 막 쉬고 놀고 백수야. 그럼 한 번 갈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쉬어. 근데 그거를 거기에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집에서 TV 보면서 예능 다운받아서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낄낄대는 게 난 그게 재밌어. 아, 난 그것도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그거 있어요? 저기 뭐야 리 그 안락 의자 뭐죠? 리클라인 의자였나? 리클라인 소파였나? 몰라요. 안락 의자라고 머리통 쪽에 이만한 쿠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1등급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라는 게 딱 당기면 쫙 누워가지고. 아 좋은데? 거기서. 맥주에다가 여기 옆에다 팝콘 놓고 그래 예능 봐봐요 그러면 거의 천국이야 그래 족발 딱 먹으면서 족발 딱 먹으면서 황금의 제국 딱 보면서 내가 고수가 된 느낌으로 락구락구 이런 거 아니고 신림동 판자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고수처럼 난 진짜 꿈이 엄청 큰 집도 아니고 그냥 방 있는 집에 마을에 리클라이드 의자 딱 놓고 거기서 밤에 딱 그 뭔가 예능 무한도전 내가 사랑하는 그래. 재석이 형 나오는 거 딱 보면 그게 그때 나는 와 성공했다 그 재미지 그 재미 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 재미지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오빠 이러면서 딱 아 동생 저런 집안이 진짜 있을까 이러면서 오빠? 웬 오빠요? 그게 유행어예요 황금의 제국 안에서 아 오빠 언니 맨날 이 말 하거든요 걔가 이호원이 아 이호원 나와요? 네 이호원 별로잖아요 이뻐요? 어차피 아줌마니까 뭐 그쵸 맨날 그래요. 오빠, 언니. 보통이에요, 보통. 맨날 그 말만 해요. 오빠, 언니. 그 말만 해, 진짜. 오빠, 언니. 그 말만 해요, 맨날. 그게 거의 대사의 한 50%예요. 대사의 반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 오빠, 언니.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신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오빠, 언니. 언니. 대사가 없구나. 아, 뭐 어플 하나 더 깜짝 소개. 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오늘 두 개 했으면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아, 시청자들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리듬 게임에 관련된 어플은 저희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총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리듬이 깨가야죠. 그럼요. 예. 네.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 또. 저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소식 가지고 옵니다. 아, 맞다.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건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런가?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 다운로드 수치가 아직 집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카운트 좀 올려달라고 조회 추천 좀 눌러달라고 주작이잖아. 뭐 어때? 나만 잘 나가면 되지. 그거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주더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뭐지? IP 하나당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 뭐 공유기를 껐다 켰다 하든지 해서 이거 해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컨텐츠 샵에 보면은 옆에 그 조회수가 나와요. 조회수. 다운로드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조회수. 들어가다 났다. 근데 그걸로 어느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지를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건데 네. 그거 말씀하시는 엠로그가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더 이렇게 크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엠로그를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은영이를 불러서 사회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이 어떻게 막 팬카페 만들고 막 은영신을 모셔라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막 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추가 방송도 하고 챔스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은영이 얼마나 오래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정도의 노력을 해주시면 또 꿀같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로그에서도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홀로그램으로. 머리 이렇게. 엠로그로 홀로그램으로. 엠로그에서 홀로그램을 하면 좀 모바일 성인물 이런 건 전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돈을 엄청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길거리 가다 보면 성인용품 판매점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 돈 벌어요? 그 사람들 다 저 온라인 쇼핑몰 갖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데?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있잖아요. 난 진짜 궁금한 건 트럭에 있는 사람들, 고속도로 트럭에 있는 성인용품들 내려서 사는 사람 한 번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궁금해. 그 사람들 어떻게 돈 벌까?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으로 차린 걸까? 그게 진짜 상품... 있는 건가? 수익이 나나? 경기도 광주에서 출퇴근했던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 쪽에서 출퇴근하다가 그때 제가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출근 도로 옆에 항상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다 이렇게 그냥 현수막으로 성인용품 이렇게 해놓고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다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바닥에 장판이 이렇게 깔려있고 그냥 회색 철골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해놓고 물건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할머니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잘 모르시는데 그냥 그분은 내가 보니까 그냥 파시는 거고 시키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저기 뭐야 온라인으로 화투 치고 계셨고 할머니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 발로 차면서 일어나 손님 왔어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일어나서 젊은이 봐요 이래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지.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나? 나도 그게 신기하긴 해요. 그게 팔리나 싶어서. 진짜 사는 사람 있으니까 그래도 가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분명 있죠. 니즈는 있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막 오픈돼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통 그냥 온라인으로 사거나. 온라인으로 샀어요? 아니 저 난 안 사지. 내가 쓸 일 있어야지. 아 그리고 사실은 성인용품 하면 그냥 CD 말고는 딱히 네. 필요한 게 없잖아요. 잘 찾아봐요. 그러니까 많아도 그런 거 쓰는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모든 성인이 쓰는 게 아니니까. 모든 성인은 일단 필요하긴 하잖아요. 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 써도 그만이잖아. CD를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신도림역까지 가는데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로 가는 게 빠르죠. 편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성인은 모든 우리 회사 사람은 신도림역까지 가야 돼.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갈 사람도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굳이 자전거를 안 사고 걸어가겠지. 근데 이건 편한 거잖아. 내가 힘들지 않고. 근데 그거 그런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 잘 모르나 그런 세계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클럽 얘기하면서 해보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들이 그만큼 생산하고 그만큼 니즈가 있다는 건 그만큼 쓸만하다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써보고 다음 주에 우리 뭐 19금 걸고 나중에 19금 특집으로 하면 안 돼요? 어렵나? 안 어려워요?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서 네 이벤트로 한번 지나가 그러니까 앱 중에도 그런 거 파는 웹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지? 찾아볼게요. 그런 거랑 소개하는 거 아주 너무 팀한가?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용품이잖아. 님의 딸이랑 아니 우리가 되게 막 아니 지원한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용품인데. 그렇죠. 합법적인 거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가 있고 이거 어때 때 쓰는 거고. 나 몰라서 잘. 그렇죠.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양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고무 덩어리예요. 우리 지우개 소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19금 걸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닌가? 아, 19금 걸고. 그러니까 막 알아보고. 문의해보고 이런 거 해 이런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된다고 하면 하고 심야에
아, 그렇지. 아이 한 번쯤? 한 번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마 특집으로 해서 그런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어떤 건전한 어떤 성문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야의 협찬을 받았었잖아요. 만약에 네.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 프로모션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프리카 측이나 논의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렇죠? 어, 19분 걸면.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 되고 진짜 진지하게 궁서체로 이런 거 어떨 때 쓰는 거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 뭐 사용 방송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프로모션 들어오면 남성용 여성용 받으면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 우리가 막 실습해보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어플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네요. 막 이런 게 보는 거지. 그렇죠. 네. 건전하게 해야 돼요. 아, 건전하게. 건전하고 깔끔하게 접근을 해야 거부감이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하게 된다면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냥 되나 안 되나 아이디어 자유롭게. 아이디어 자유롭게. 네. 왜냐면 너무 우리가 음지에 있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양지를 끌어올려야 돼. 사실 우리가 그 성이라는 게 음지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그게 나쁜 짓이면 여러분들은 다 나쁜 짓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아니 따놓고 말해서 다른 뷰제들은 더 심해요. 훨씬 많아. 이런 것보다 훨씬 심해. 그치. 그리고 요새는 그리고 그거 자체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용품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건데 뭐 때 쓰는 건지. 그쵸. 그 저기 뭐야 SNL에서는 요즘에는 SNL 통해서 좀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꼴 넣는 장면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끊으래요. 아 그래요? 일단 끊겠습니다. 잠깐 쉬고 저는 다시 낙갱공항으로 돌아올게요. 아 낙갱공항으로 이제 이어서 바로 되고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성가족부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끝나고 나서 낙갱공항 끝나고 나서 NLB는 오늘부터 이제 진짜 12강 진출 마지막 두 팀을 가리는 오늘과 이제 목요일 시조디조 나오게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장인어른 오늘 누구예요? 웹툰 씨가 또 출연하니까 와 웹툰! 예 네, 마이의 장인 웹툰이 또 출연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토하려고 그래요? 아 트름 나서. 아 그래요. 트름하는 거시기와 함께하는 엠러가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봬요.